오늘은 요청으로 허약 체질을 개선하고 살을 오르게 하는 약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약 체질은 비위의 양기가 허해서 생기는 것으로 양허란 양이 허약하다는 말로 즉 양은 열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와 위의 열기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흔히 속이 차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속이 차게 되면 소화기의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들어온 음식이 충분히 데워지지 않아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허약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늘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게 됩니다. 주된 원인은 유전과 환경적인 것, 생활습관 및 스트레스, 해독기능 저하 등의 뇌신경학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허약 체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 가지 증상에만 대처할 게 아니라 신경계 불균형의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함께 해결해 주어야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입맛이 없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을 비위허약자로 진단하고 소화기를 보강하는 보약을 널리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비쩍 마른 사람들은 소화 흡수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도 흡수하는 칼로리의 양이 매우 적습니다. 즉 소화기관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여 귀한 영양분이 살로 가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약 체질을 개선하고 소화 흡수력을 높여서 살을 오르게 하는 대표적인 처방법으로 성장증보탕이 있습니다. 또한 비위허약에 사용하는 평이산과 내소산 육군자탕 등도 한약 처방을 통해 식욕 부진을 개선하고 소화 기능을 도와 체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처방에는 각가지의 한약재가 포함되어 일반인들이 만들어 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재 다이어트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과학적으로 체중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약초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구를 통해 몇 가지 한약재들이 마른 체형의 의무 기록을 분석하여 체중 개선 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산산은 리파아제를 함유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유기산과 소화 효소를 돕는 펩신의 활성을 높여 지방과 단백질의 소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산사열매로 효소를 만들어 하루 한 잔씩 마시면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사는 소화불량과 위장장애 환자 24명을 치료해서 모두 효과가 있었고 식욕부진을 해소하는 약재로 쓰이는 중입니다. 두 번째 녹용은 허약체질을 개선하고 장근골한다하여 근육과 골격을 강화시키는 한약재로 널리 쓰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핵산의 합성을 일으켜서 미성숙한 생지의 생장발육을 촉진한다고 실험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생물체의 크기가 커지거나 무게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초두근은 따뜻하고 무독하며 비와 위를 강화하는 한약재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위장의 평활근에 대한 수축작용을 보였으며 장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촉진을 도와 체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초두근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맵고 약간 쓴 특성을 지녔습니다. 비와 위의 기능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초두근의 궁합이 좋은 감초 생강과 함께 삼배탕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그 밖에 호두는 단백질뿐 아니라 무기질이 풍부하고 불포화지방 오메가3도 많아 꾸준히 자주 먹으면 체중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증진하는 한약재로 백출과 진피, 생강 등도 제조법에 따라 체중 부족 현상을 막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한약재들을 복합해서 만든 것이 성장증보탕인데 복용 1, 2, 3개월 모두에서 유의성 있게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개월 복용 시에 체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특정 약초가 체중 증가를 더 초래한다고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한약재들은 어느 정도 검증을 통해 체중 증가에 대한 실효성이 입증이 되었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끝으로 사람의 체질은 제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기 체질과 증상에 맞게 약재를 선택해 쓰셨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